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어떻게 시장 대비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예상하고 분석해보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순서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의 길건우 FC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선업 포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것, 이 대양전기공업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은 역시 주의해야 할 수밖에 없다. 빠르게 올라간 것은 또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대양전기공업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오늘 대양전기공업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뭐 대충 예상은 됩니다. 자, 대표님이시죠? 네, 어떻게 하셨죠? 네, 네. 단기 급등. 네, 연기했습니다. 네. 네. 일단 대양전기는 이 회사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네네. 대양이다 보니까 대양을 누비겠다라는 입장에서 조선과 관련된 쪽의 변화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산업용 조명 그리고 전자시스템 배전반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글로벌 선박용 조명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3년 동안 달인이죠. 이쪽에서 국내 조선 빅4와 함께 웬만한 조선사들은 다 들어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조선 쪽으로만 너무 한정을 내다 보니까 어떤 매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방위 쪽, 철도 차량 쪽, 자동차 쪽까지 조명 쪽으로 넓혀가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조선 업황이 흔들려도 나머지 섹터 쪽에서 괜찮다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선박에 그럼 조명이 얼만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구석구석에 컨테이너를 적재를 해도 좀 보여야 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들어가는 부분들부터 맨 위에 덱하우스부터 그리고 또 밑에 카고 밑에 실은 부분까지 모두 다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그러니까요. 의외로 배 한 대당 들어가는 조명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가 크니까요, 또. 네, 배 크죠. 조명도 큽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에 네. 조선업황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한 7%, 영업이익은 한 9% 늘어나면서 꾸준한 이런 실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PER 10배 수준, 그리고 PBR 0.6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이 이어지는데 재무구조도 훌륭하죠. 유보율 4,500%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 자금은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용 쪽에 센서를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성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IR을 하면서 나왔던 IR 북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네네. 이 신사업 진출 로드맵이 뚜렷하고 회사의 의지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차용 센서와 관련된 쪽에서 탱크역 압력 센서는 벌써 넥소라든가 엑시언트 쪽에 현대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스택용 압력 센서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성과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마트카용 압력 센서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감속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또다시 전력으로 바꾸죠. 이런 쪽에 대한 압력 센서도 강점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ESC용 압력 센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99% 센사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제품을 공급을 받는데 이쪽을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성과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장용 쪽에서도 분명히 또 수소차 관련된 쪽도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업 업황에 대한 기대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대양전기공업이 또 급등했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상승 포인트가 어제 터지면서 일단은 분출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어제 너무 급등했으니까 오늘은 네. 또 부담스러운 상황도 좀 있고 최근에 뭐 차트 한번 길게 보니까 거의 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신고가는 따라가라라는 네.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 좀 잊혀졌던 그리고 또 부각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한 번에 재조명이 됐다라고 하는 쪽에서 여전히 관심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3월 달가부터 지금 4, 5월 달 한 두 달간에 30% 정도 올라왔는데 뭐 많이 급등했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봉 차원으로 봤었을 때 네. 아마 어떤 직전 고점 때와 함께 부담감이 갔던 가격대를 다 돌파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늘려도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추세는 견고하다라는 관점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면서 추세가 공고하기 때문에 이 신고가 행진에 올라타자라는 네.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길건우 FC에게도 좀 네. 여쭤볼게요. 대양전기공업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긴 해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에서 시작된 게 이제 조선주로 넘어갔다가 이제 조선 기자재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지네요. 이제 기자재 자체가 전반 쪽으로는 다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좋지만 저는 HSD 엔진. 네. 너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HSD 엔진 되게 좀 좋죠. 네, 조속 엔진 그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국내 기업 최초로 일본의 이제 탈질 설비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질소 산화물이 한 많이 나오는데 배기가스로 한 90% 정도 저감하는 요거 때문에 이제 수주를 받았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탈질 설비로는 이제 포스코나 그다음에 광양제철소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본다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길건우 FC도 함께 서브 종목을 알려주시는 저희가 코너를 하나 더 개설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 조선 쪽에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이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대양 전기공업의 한마디, 한 줄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HSD 엔진에 대해서 살짝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네, 그 회사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 대우조선해양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쪽과 이제 합병을 했었을 때 이쪽에 대한 매출이 어떤 쪽으로 바뀌느냐라는 살짝 고민은 있습니다만 사모펀드가 아직 주인이죠.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 같고요. 좋습니다. 네, 일단 대양전기공업은 중장기 성장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신규 사업까지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조정시 사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서브는 비슷한 쪽으로 보게 되면 세진중공업도 괜찮다. 세진중공업. 이쪽도 예, 조선기자재와 또 해상풍력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파급 효과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함께 서브로 두 분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